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티레이더. 안녕하십니까. 유안타증권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. 오늘은 2월 17일에 실적 발표한 한국콜마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콜마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. 컨센서스를 70% 정도 상회하는 되게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.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% 감소한 3,400억을 기록했고요. 영업이익은 453억, 전년 동기 대비 100%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. 화장품은 예상 수준이었고요. 자회사 HK 이노엔이 상당히 잘했습니다. 영업 외단의 세전이익도 상당히 좋았는데요. 제약 숙탁 부문의 매각차익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문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 유명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2018년도에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고 나서 사명은 지금 HK 이노엔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데 매출과 이익 체력이 제약 사업 부문의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번 4분기의 실적도 HK 이노엔이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업 부문이 훨씬 더 커진 제약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회사 HK 이노엔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% 늘어난 1,700억 정도 수준 나오고 영업이익은 75% 정도 증가한 386억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평균적으로 HK 이노에는 영업이익률이 15% 정도 수준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졌는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22% 정도 나오면서 시장 눈높이를 상당히 넘어서는 실적이 나온 원인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유를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인 K캡정이 마진이 제일 높은데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도 성장하고 QOQ로도 성장하면서 원가율 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활동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에 이제 지출되는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 부문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에서 바라봤던 눈높이와 좀 유사 실적이 나왔고요. 2020년 연중 이제 화장품 산업이 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좀 대체로 부진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저점은 지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. 별도 그다음에 자회사 부분인 중국, 북미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내 화장품 ODM 사업 부분인 별도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7% 좀 감소했지만 최악은 좀 지났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.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실제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71억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10% 정도까지 나오면서 체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. 평균적으로는 한 8% 정도 이내에 실적을 기록하는 사업 부분인데 10% 수준까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졌습니다. 일회성 비용은 자회사의 이제 상각 비용이 좀 반영된 영향이고요. 실제로 국내 화장품 사업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원인은 이제 주력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가 좀 올라간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도 계속 이제 좋은 수주 상황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중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은 북경과 무석 두 군데 공장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. 합산한 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% 정도 감소했고요. 손실폭은 좀 줄어들면서 45억 손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. 법인별로는 북경에 이제 생산해야 되는 물량을 이제 무석으로 좀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경이 부진한 거는 좀 불가피했고요. 다만 이제 북경에서 생산되는 물량 그다음에 온라인 고객사의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무석의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30% 정도 성장한 이제 167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. 무석은 지금 현재 신규 고객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제 신제품 출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. 북경 같은 경우는 무석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잦아졌고 중국의 화장품 산업 자체도 좀 나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도
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무석은 분기 167억 정도의 매출로는 아직은 손실 구간입니다. 근데 2021년에는 좀 매출 볼륨이 지금보다는 늘어남에 따라서 흑자전환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북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북미도 PTP, CSR,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공장을 두 개 갖고 있고요. 합산해서 말씀드려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% 감소한 135억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. 법인별로 미국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50% 감소하면서 45억 원을 기록했고요. 캐나다 법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회복하면서 10% 정도 성장한 90억 기록했습니다. PTP는 계속 부진은 좀 지속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백신을 접종을 함에 따라 좀 나아지는 속도가 가장 빠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캐나다는 이미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미주 법인 역시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제약 부문과 화장품 부문의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. 한국코마의 주가를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는 이제 화장품 ODM 사업 부분보다는 자회사인 HK이노엔이 주도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HK이노엔은 2018년도에 이제 한국코마가 인수했는데요. 제약 사업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에는 45%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74%까지 이제 기여도가 올라가면서 한국코마는 점차 이제 제약사로 좀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내 이제 HK 이노엔을 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적면에서 보면 자체 신약인 K-캡정이 매출이 QOQ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지금 올라가는 단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종합 제약사로서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,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까지 다 두루 갖추고 있고 수액 사업 부문까지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R&D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지금 파악되는 주요 파이프라인은 자가 면역 질환과 내시 치료제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지금 국내 임상, 유럽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추후 상장이 진행될 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나 모멘텀적인 면이나 두루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까지도 저점을 좀 통과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은 실적과 모멘텀 모두 두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1년의 전망은 좀 밝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2021년 실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% 정도 늘어난 1.5조 원, 영업이익은 1,500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실적 조정치를 상향한 에 따라 64,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실적과 모멘텀 모두 두루 갖췄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콜마 실적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티레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